이 어머님 세대가 지금 50대, 60대, 뭐 이렇게 70대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유전이라든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제 그 시대에 사셨던 거죠. 그래서 그왜 처가살이 10년이면 아이들도 외탁한다. 예. 그 얘기를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 문화를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외탁이면 마치 빼앗긴 것 같은 어떤 심리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좀 끌어당기고 싶은 시어머님들의 어떤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얘기 그런 들어보니까 제 나이 또래가 이제 신세대 시어머니라 할수 있을 거예요. 이야기겠죠. 예. 50대 중후반, 60대 초반. 근데 그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네, 있어요? 가지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사실 시집살이를 가장 많이 한 세대인데, 그렇죠. 저는 그런데 그랬거든요. 내 아이 여기 이 며느리한테는 사실은 시집살이를 좀 하고 싶은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, 며느리들이.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이중적인 어떤 갈등들이.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심리들이 경우는 우리 둘째가 저를 이렇게 찍어 닮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 둘째를 구박했어요. 네, 맛있는 거 있어도 꼭 첫째만 주고 둘째는 안 주고. 네가 백신었나 얘. 그러니까 며느리 닮았다고 좀그 둘째 아이고 아이를 구박하셨거든요. 아니 전원주 씨 웃으시잖아요. 지금 저기 뭐야 전원주 선생님 그러시잖아요. 우연 중에 그러신다. 정말 그러신 거예요.